연탄불에 노릇노릇 구워지는 돼지고기.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들은 기름진 고기 한 점에 시름을 덜어내곤 했다. 하지만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이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혀와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고 발굽의 상처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잘 서거나 걷지 못하며 식욕이 떨어져 상태가 심한 경우 폐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통해 사람도 구제역에 걸릴까? 기본적으로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접촉을 통해 사람이 구제역에 걸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구제역은 주로 병에 걸린 가축의 물집이나 침, 분비물 등을 통해 다른 가축으로 전염되는데 한번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구제역이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만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 관련자, 동물 운반 차량 운전자, 도축장 종사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역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구제역을 100%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와 인접해 있는 데다가 최근 해외를 찾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구제역이 해외에서 국내로 옮겨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해외여행 시 구제역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문을 자제해야겠고 특히 감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고 감염 지역에 방문에 우려가 있을 시에는 공항 입국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방역 조치에 따르기 바랍니다. 이렇듯 나라 안팎으로 실시한 철통 방역은 우리 축산농가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다. 해외에서도 인정한 우리 축산물의 안전과 신뢰. 정작 우리가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